오케이, 뒤에 18. 오케이, 오, 이거를 두 번 정도 하고 다 익혔단 말이야? 대단한 능력인데? 오, 다른 애들은 한 아홉 번씩 하던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그러네요.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오케이. 민준아, 저거 업데이트 좀 눌러줘. 오케이. 그랬더니 sure. Sure. Okay. Can you 이렇게 요청할 수 있네요. Okay. Can you help me? Sure. Okay. 그랬더니 또 no problem. No problem. 상대방이 뭔가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겠다라는 다양한 표현들이 쭉 나온 거야. 뭐라고 알겠다 할 수도 있고 sure. Sure. 이럴 수도 있고 또 no problem. 이렇게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줄 수도 있고 또 My pleasure. My pleasure. My pleasure. 이렇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답할 수도 있고 Okay. Okay.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승민이 아 내가 승민이한테 Can you help me? 했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다? Sure. Sure. No problem. My pleasure. Okay.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You have a nice tent. You have a nice tent. Okay. 넌 뭐를 갖고 있구나 라는 패턴이 나오네 이제. You have a nice tent. You have a nice tent. You have a nice jacket. You have a nice jacket. You have a nice computer. You have a nice camera. You have a nice camera. Thanks. My dad gave it to me. 그렇지. 됐습니다. 다음 패턴. My tent looks so old. 그렇지. 다음 패턴은 나의 텐트가 어때 보인다 패턴입니다. My tent looks so old. 그럼 My tent looks so small. My tent looks so small. 네, 다음 My tent looks so cheap. My tent looks so cheap. Cheap. CH는 치 소리입니다. My tent looks so cheap. 그 다음 My tent looks so funny. My tent looks so funny. Hey,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지만 But your tent is strong. Strong. But your tent is strong. Okay, 그래서 몇 가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an you 뒤에 help의 뜻이 뭐예요? 무슨 씨예요? 그래서 can you 뒤에 무슨 씨를 넣으면 파다 씨를 넣으면 너는 뭐를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런 뜻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승민이가 잘 했듯이 sure, no problem, of course, my pleasure, okay, of course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지금 My pleasure를 잘 몰랐었죠. 됐습니까? 나의 기쁨이야. 널 도와주는 건 나의 기쁨이야. 이런 뜻으로 도와주겠다는 뜻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ave의 뜻은? 가지다. 무슨 시예요? 하다 시죠. 그래서 you have 뒤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넌 뭘 갖고 있다. nice tent, nice jacket, nice computer, nice camera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gave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Gave는 무슨 뜻이야? Give의 과거요. Give의 과거요. 그래. Give가 무슨 뜻인데? 주다. 그러면 Gave는 무슨 뜻이 된다는 얘기야? 뜻은 과거형이라는 얘기가. 주었다. 그렇죠. 주었다. 과거에 주었다. 아버지께서 주었다. 주셨었다. 옛날에 줬단 말이죠. 과거에. 오케이. 그래서 그것을 to me 나에게 얘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얘기하면 give가 주다란 뜻이니까 모든 하다시 속에는 하다란 뜻을 갖고 있는 뭐가 숨어있다고 그랬어? 두가 숨어있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형태 give에 뭐가 숨으면 두가 숨으면 모습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되는 거야. 됐습니까? 근데 gave는 이 속에 두가 숨어있는 게 아니고 두의 과거형인 did. did 두가 하다고요. did는 했다예요. 했다. 그러면 give랑 뭐랑 합쳐지면 give랑 did가 합쳐지면 뭐가 나온다? gave가 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게 주단데 이게 과거의 과거의 뜻으로서 합쳐지면 gave라는 과거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ave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id가 숨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룩 알지? 룩은 룩의 뜻이 뭐예요? 보다란 뜻도 있고 또 보인다란 뜻도 있죠. 뭐 보다란 뜻이든 보인다란 뜻이든 다 무슨 시예요? 다 하다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왜 룩이 아니고 룩스냐? 왜 룩이 아니고 룩스죠? 그렇죠. 설명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자, 얘가 하다시라고 그랬으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어? 두가 숨어 있죠. 근데 my tent는 뜻은 나의 텐트인데 이거 다시 말해서 뭐라 그랬대? 그것이라고 바꿔서 생각해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텐트 다시 말해 그것은 매우 낡아 보인다 이래 되죠. my tent 대신에 영어로 뭘 써도 된다는 얘기야? this는 이것이고요. it을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 it 하면 동시에 머릿속에 뭐가 전번에 설명했는 게 기억나면 난다면 it이나 또는 he나 또는 she 너 이제 3인칭 단수란 얘기 어디서 많이 들어봤을걸? 그렇죠. 얘들을 보고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거야. 3인칭 단수라는 얘기를 풀어서 얘기하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란 말이야. 그걸 3인칭 단수라고 해요. 나는 영어로 I죠. 너는 영어로 U죠.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뒤에 있는 민주는 I도 아니고 U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She가 되는 거야. 응? 이걸 3인칭이라고 얘기해요. 대화 속에 끼어있지 않는 뭔가 다른 존재. 됐습니까?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책은 뭐가 되는 거야? it이 되는 거야, it. 근데 공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거리는 뭐가 되는 거야? they가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에 있는 얘들 둘이는 뭐가 되는 거야? they가 되는 거야.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쟤는 뭐가 되는 거야? he가 되는 거야. 내가 말할 땐 내가 I고 너는 뭐가 되는 거야? U가 되는 거고 네가 말할 땐 네가 I가 되는 거고 내가 U가 되는 거고 우리 둘이 같이 뭘 할 때는 We가 되는 거고 우리 둘이서 쟤들한테 얘들한테 얘기하면 U가 되는 거고 네가 뒤돌아서 민준한테 얘기하는 순간 지금 우리 둘이 얘기할 때는 쟤가 She죠. 근데 네가 쟤를 보고 얘기하는 순간 쟤는 She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U가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I를 보고 1인칭이라 그래. I나 we를 보고 나, 우리를 보고 1인칭. You가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도 이란 뜻도 있거든요. 2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 끼어 있지 않은 걸 존재를 보고 3인칭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나 있을 때는 3인칭 단수라고 그러고 그것은 앞만 길어봤 my tent 앞만 길어봤자 이 남자야? 여자야? it이잖아. 자 그럼 여기서 3인칭 단수가 무슨 시를 가지게 될 때 무슨 시 하다 시를 가지게 될 때는 두가 숨는 게 아니고 뭐가 숨는다 했어? 하다 시 속에 does가 숨는다 했죠. 그래서 이 does에 있는 s가 룩에 여기에 두가 숨는 게 아니고 does가 여기 숨는데 여기에 s 뒤에 있는 s가 삐져나와서 룩스를 쓰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패턴은 룩 다음에 어떤 시에 룩 어떤 올드 어떤 낡은 스몰 어떤 작은 칩 어떤 싼 퍼니 어떤 웃긴 스트롱 어떤 아 얘는 아니고 지금
자, 그래,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는 행복해 보인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한다? happy 어떤 됐습니까?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패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장은 그렇고 지금 이제 승민이가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 늘 얘기하지만 쓰는 연습을 너무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자기 자신도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다? Small.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 다음 얘는? 카메라. 그럼 카메라는 소리 내는 대로 쓰면 돼. 카. 그 다음에 얘는 매. 그 다음에 얘가 rock.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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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그 다음에 문제는 problem. 어떻게 써요? P겠지. 브라블럼이야? B게. Problem이야? Problem. Pro.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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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PROBLEM 이렇게 외우고 있는 애들은 망한 거야. 오케이. 프로블럼. 이게 당연히 이 부분이 무슨 소리 내겠어? 프로. 얘는 블렘. 자, 스펠링 외우기 힘들면 스펠링을 익혀야 될 때는 E가 E 소리 난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얘를. 아니야, 내가 왜 안 되었어요? 모르겠어, 안 되었어요. 예? 예? 글씨가 왜 다 이렇게 나왔어? 헐. 이건 할 수 없다. 안 보는 걸로 할 수 없다. 이거 글씨가 이렇게 나왔지. 짜증나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값산. 치. 어떻게 쓰죠? CHEA. 자, EA. EA는 E나 A가 됩니다. E는 E, E 소리 내고 여기서는 E 소리 됐어요. C. 무슨 C죠? 이름. 아니, 어떤 책? 어떤 책? 값싼 책. 됐습니까? 어떤 C죠? 어떤 C? Look 뒤에 무슨 C? 어떤 C? Look 어떤? Look. 오케이, 그 다음 nice. nice. 그럼 너는 좋아 보인다? 너 멋져 보인다? You look nic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컴퓨터 어떻게 쓰면 돼요? C-O-M-P-U-T-A-I-T-E 됐습니까? 컴퓨터. 그러니까 computer. 오케이. 그다음 sure. pleasure 가지고 pleasure 어떻게 써요? pleasure 속에 sure 들어있네. pleasure sure 들어있네. sure pleasure. 오케이. EA가 무슨 소리 된다 했어? E 아니 여기서 뭐가 됐어요? A. 그래서 pleasure S가 z 소리 내게 됩니다. pleasure. 오케이. 그 다음 jacket 어떻게 써요? J-A-K-E-T. 거의 맞았는데. 속 시원하게 좀 맞자. jacket 그 다음
Funny. Funny. 어떻게 써요? F-U-N-N-Y. Okay, funny. Funny. 너는 웃겨 보인다. You funny. 아니, you look funny. You look funny. Okay, 보겠습니다.